박상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침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아, 그것보다도 네. 매일 네. 아침에 네. 우리 존경하는 유 교수님하고 네. 뉴스 코멘터리 제목도 네. 박선배의 뉴스 클래스입니다. 그죠? 클래스가 다른 논평. 네. 그래가지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저는 영광이고 네. 네. 또 이 스튜디오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아, 이 대한민국에는 네. 큰 거대 방송만 여론을 주도한 것이 아니구나. 곳곳에 숨어있는 알짜배기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의병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뭉쳐 저기서 뭉쳐서 우리가 시대를 이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고 또 제목도 앞서 보니까 월화 수목금 꼼꼼하게 찾아서 네. 보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매일 나오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지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침 식사도 꼭 하고 나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선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박선배 목사님은 워낙 뭐 잘 알려주신 셀럽이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치학 박사시잖아요. 그죠? 인하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름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박상민 박사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 방송하는 동안에 저희가 주제가 세 개거든요.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또 박사님이 또 뽑아주셔갖고 이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네, 너무 네. 길게만 안 되니까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다가 많은 얘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왔나요? 박사님 반갑다 그러나요? 아 방금 한 분 들어왔네요. 아. 서혜수님, 박승명 네. 박사님, 러브하트. 아, 맞습니다. 예. 한 분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주제는 역시 그 경찰국이죠. 네. 그 왜 경찰국 그 만들라 그래요? 도대체 참 이 현안 짚어보는데요. 저희가 좀 더 이게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스태프께서 준비한 사설 제가 세 개 네.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아시아 투데이라는 그 언론에서 경찰서장들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여기는 그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네. 집단 이기주의래요. 경찰은 군대와 함께 다른 조직에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 국가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대가 통제를 받아야 하듯이 경찰도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아시아투데이에서 오늘 아침에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참 용감한 사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브릿지 경제라고 있죠. 여기는 또 좀 조금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온 것 같아요. 브릿지 경제 사설에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지고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이를 근데 그 다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과거 검찰과 다를 것이 없다. 그냥 뭐 보장돼야지만은 그냥 좀 있으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한겨레는 또 좀 어떻게 썼나요? 볼까요? 거침없이 징계 카드를 꺼내야 되는 모습은 경찰 길들이기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경찰이 민주적 통제의 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궤변일 뿐이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대적 징계, 권력에 의한 경찰 장악의 예고편이다. 자, 박사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저도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역사를 본다든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안에 이제 알맹이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알맹이가 네.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팩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방향. 그렇죠. 특히 현실에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국을 만든다. 만드는 내용이 무슨 이 법이 있고 저 법이 있고 또 여러 법이 있고 또 찬성 반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네. 아니라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방향이 뭐냐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사설을 쓰고 논평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윤석열 편이다. 경찰국 찬성.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나는 윤석열 반대야. 경찰국 반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런 방송이 아니고요.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는 개싸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이클래스. 네. 아. 박승민의 뉴스클래스는 네. 하이클래스로 네. 이 경찰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아시아투데이라든지 브릿지 네. 경제를 보면은
방향은 나와 있어요. 아시아 투데이는 어떤 방향이 나와 있느냐? 집단 이기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집단 이기주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 집단 이기주의.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거를 집단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국민의 저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치를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아시아 투데이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브릿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정치적으로 안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럼? 네?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뒤에는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하나만한 얘기예요. 경찰의 중립성은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법률로 풀어야 돼요. 경찰의 중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그렇지, 있는 것을 지금 그렇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건 누구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지금. 오. 이분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죠. 뭐 아주 막강한 분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그 경찰의 일선에 경찰들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네. 거는 전혀 방향을 잘못 읽고 그 브릿지 경제 문제 있네. 그 사설 누가 썼나고. 네. 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뭐 경찰 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길들이게 맞는 거죠. 더더욱 이번에 그 총경 예. 대기발령 딱 길들인 거죠.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 참여했던 서명한 사람들 감찰하겠다. 300몇십 명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죠. 이거를 길들이게 하기 때문에 감찰을 그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누구 하나 걸? 법무부에서 하겠죠. 그럴까요? 그럼 일단 경찰 내부에서 하고 난 다음에 또 법무부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경찰국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역시 특정 언론 같은 경우는 편향된 그들만의 시각을 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이 반발이 엄청나요 지금. 네네. 이런 사례가 우리가 없죠. 해방 이후 없었죠. 없어. 한 번도 없었어요. 경찰 역사상 전무후무한이래. 그런데 이 반발을 억누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대기발령 내리고 감찰하고 이 총경급 이상인들인데. 마침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아마 오늘 간단치 않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 기대 안 합니다. 네, 그게. 예. 민주당을 기대하지 마시고 예. 화면을 기대해요. 화면. 화면에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무서운 겁니다. 화면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에 어느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도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공천은 어렵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과연 집단적인 경찰들의 반발, 과거에 이제 박정철 고문 사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무부 치안본부 치안본부 사건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게 모든 걸 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30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 이전의 치욕, 이승만 시대의 경찰, 이 치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30년 동안 싸웠는데 지금 저도 동네 경찰 아저씨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무슨 있으면 막 전화해. 근데 이걸 다 되돌리겠다 그래서 집단 저항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윤석열 정권이 이걸 누를 수 있겠어요? 진짜? 글쎄요. 경찰을 또 뭐 구속해서 기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네. 이거 총경들이 모였고 또 앞으로 뭐 경력이라든지 경위들도 모인다 그러잖아요. 네. 뭐 전부 다 감찰하면은 대한민국은 감찰해서 아예 싹 다 구속시키죠, 그냥 다. 누가 구속시켜? 누가 수사해? 아, 검찰이? 검찰하면 되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검찰이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지금 경찰국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우리 정부조직법에, 정부조직법입니다, 법에 행안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권한이 적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성민 장관은 왜 그 사람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경찰청법. 네. 경찰청법에는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쪽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나가는 것이 법대로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헌법과 법치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도 법무부처럼 법무부의 검찰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안부의 경찰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철 때의 치안본부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들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 해안부 장관 탄핵하라 그러네요. 아,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네. 그 대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 탄핵하는 얘기. 그러니까. 장관 탄핵도 안 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아이고, 장관 탄핵은 3분의 2까지 필요 없잖아요. 아, 그 과반이죠. 과반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아니, 숫자로는 가능하죠. 숫자로는 뭐든지 가능하죠. 그래요? 과연 그 용기를 가지고 탄핵을 해서 네. 탄핵 소추를 발휘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아,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상민 장관 탄핵하라는 얘기. 여론입니다. 내심입니다. 네. 네. 오늘 재정부 질문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확실하게 좀 하세요. 그죠? 만약에 지난번에 왜 뭐 판사가 한번 네.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아마 그 처음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데 이번에 장관도 해임근이거든요. 실제로 네. 정확히 말하면 예. 해임근이를 해서 통과시킨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민주당이 달라지네. 이거는 사실 법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되는 분야인데 과연 민주당이 오늘 재정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근이를 바로 신청하겠다 하면은 좀 드디어 달라지는데 전에 원구성할 때 보면은 뭐 민주당이 먼저 협치하자 그래. 네. 법사위도 먼저 넘겨주고. 네, 근데 협치는 여당에서 하자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회를 보면 민주당이 먼저 협치하자. 네. 민주당이 여당 같아. 무슨 네. 정권도 뺏겼는데. 하여튼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대부분 다 지금 그 탄핵 얘기가 최병희님이 박상명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최병희님? 저 어디 있습니까? 아, 참 이게 빨리 이제 짚어갖고 해야지. 네. 아니 모르는 분입니다. 아, 그래 이제부터 잘. 네. 저희 유용한 생활 정치에도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그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아, 윤 대통령요? 네. 윤석열 지지율인데 뭐 제가 이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걱정해야 돼요? 왜요? 걱정해요. 왜냐면은 대통령은 그 일부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불행하면 나라가 불행한 것이고 나라가 불행하면 국민이 불행한 것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두의 대통령 같지가 않아. 그 말이죠. 그거는 뭐 본인 능력 문제고 어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용산 지역의 대통령 같아갖고 아크로비스트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까? 근데 걱정. 근데 우리보다 더 하겠지 지금 이제. 아 그럼요. 20% 목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는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시안 기자의 눈. 문재인 정부를 때릴수록 요즘 많이 때리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현상하고 어떤 일을 상기시킨다. 때리면 때릴수록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지가 존재감이 커진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요즘에 약간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아일보 가끔 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편차를 안 들어요. 대통령 자신의 리더십이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쓴소리 듣기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과감하게 바꾸는 유연성과 민첩함도 요구된다. 자, 매일신문, 이 조선일보가 좀 비슷한 보수 언론 중에 하나죠. 다음 달 17일이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좀 새롭게 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 또 일본의 산케이 신문까지 훈수에 나섰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는 여론이 반발이 예상되는 해결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정권의 책무다. 자,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제가 매일 아침에 뉴스를 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한 것 자체가 참 네. 의미가 있는 게 네. 참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글쎄 말이야. 알아오는 생각이 드러나죠. 아,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별로 안 좋은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한테 공안 문제, 색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당신이 문제야. 그렇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정권만 계속 갖고는. 그렇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바보들인 거죠. 아니, 그럼 그, 청와대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기호지세예요. 이미 호랑이에 대고 올라탔어요. 여기서 내리면 다 무너져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고. 끝까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문제는 정확한 지적이에요. 대통령 네. 자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서 나온 겁니다.
절반 이상이 본인으로부터 논 거예요. 이건 좀 동아일보가 정확히 어, 이건 제대로 본 거죠. 캐릭터야, 본인, 캐릭터. 그렇죠. 본인의 문제가 없는지 짚어봐라. 이게 맞는 대운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 문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무슨 뭐 경제 위기도 있고 뭐 김건희 얘기도 있고 뭐 또 뭐 인사 문제 다 있지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의 리더십 위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른 거죠. 그죠? 그렇지. 그때는 이른바 뭐 광우병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산케이신문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산케이신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해결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정권의 책무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습니다.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아니하게 반일로 치달았다 그런 역대 정권과 무시해뒀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 위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위기 국민 안에는 사실 일본한테 대한 저자세가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 박진 장관이 일본에 가서 얻은 게 뭡니까? 글쎄 뭐, 뭐 해결됐다고 이게 뭐 해결된지 아무 말도 안 해 쉬쉬하는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친일이 아니라 반일로 돌아서 버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 또 황당한 일 그걸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헬기 타고 독도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어요. 이명박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훈수를 아~ 일본 산케, 일본의 보수, 보수로 이거든요. 산케 신문을 줬는데, 일본 산케 신문하고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하여튼 막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고. 만들죠. 그렇지. 30% 이하로 떨어지면, 아니, 뭐, 저는 이미 떨어졌다고 봐요. 아, 그렇죠. 20%예요, 사실상. 사실은 일부에서는 지금 심리적인 탄핵 상태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 거지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켜주는 거 있는 건데 이미 20%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것인가 어떻게 이 국민을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산케이 신문을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안이하게 반일로 치달았다거나 역대 정권과 아무 차이 없다. 반일로 치달으면 임기 말에 지지율이 45%가 넘습니다. 하여튼 뭔가 지금 그 뭐죠? 그 도스태핑. 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오늘은 하겠지? 합니다. 오늘 해요? 간단하게 당연히 하겠죠. 아. 뭐 좀 또 뭐 일 저지르시는 거 아니야? 우리 도화 스태핑도요. 예.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핵심 있는 내용을 자신만 있게 메시지를 던져야 될 텐데 그렇지. 윤 대통령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루뭉술하게 하나만 한 얘기를 또 가끔은 또 이전에는 안 그러냐는 이런 감정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도화 스태핑 문제도 한번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따져볼 테고. 근데 요즘에 TV 안 보시다가 TV 보시는 분들이 생겼대요. 아, 도어스텝에서 무슨 말 하면서 보면서 또 무슨 오늘 너무, 어떤 소리야? 너무 웃긴다 이거야 도대체. 어? 네. 아, 이제 TV 뉴스 안 보는데 아, 도어스텝은 좀 봐야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대. 네. 요즘에. 네. 요즘에는 기자 한두 분밖에 안 봤습니다. 아니, 이게 다 드러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니까. 아, 아 맞아. 내가 선거 때 저래서 안 찍었어. 아. 맞아. 그게 다 나타나니까. 도어스텝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우리가 개그 콘서트도 안 하잖아요, 지금 잘. 개그도 합니까? 지금 안 합니다. KBS에서 안 하나요? 네, 없어졌습니다. 아침 9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도화 스태핑. 그 정도 하는데, 네. 이 도화 스태핑은 과거와는 조금 기조가 달라졌어요, 대통령이. 그때는 자신감 있게 이거 지금 막 했는데, 이제는 네. 불리한 얘기는 질문 안 받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아, 그래요? 하고 난 다음에 짧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면서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래. 아니, 첫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 있잖아요. 예, 예, 그 얘기 답변 안 합니다. 답변 안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질문 없느냐고 이렇게 넘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질문 없습니까?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기다려야지. 다른 질문 있는지 없는지. 예, 예. 근데 다른 질문 없습니까? 하고 쏙 들어가 버려. 아, 네. 없다고 생각하겠죠. 진짜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요즘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아지시네. 김석환님이 괜찮은 메시지를 네. 주신대요. 서울의 소리가 더 발전하는군요. 네. 박상민 박사님도 나오시고. 아,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석환님. 네? 그럼 매일 발전하겠네. 네. 네. 항상 어떤 네.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읽고 그 방향을 가지고 민심과 소통하는 방송. 예. 서울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MSN이 바닥이 들통났어요. 우리 저 유용한 생활치 보라님이 박삼범 교수님 재밌네요. 도스태핑 계속해 주세요. 아. 그래야 좀 TV 시청률도 올라가지. 응? 그죠? 자, 우리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는 대우조선 파업 문제. 네. 하청 노동자들. 네. 네요. 잠깐 읽어볼까요, 이거요? 하여튼간에 봉합은 됐는데, 그러나 또 뭐 대통령실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또 하겠대. 합의 왔는데. 조선일보. 대단합니다. 800억 매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8천억 원입니다. 아, 8천억. 네. 우리가 사회가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 민노총 계열의 강성노조. 툭하면 불법 파업에 나선다. 파이낸셜 뉴스 사설. 조선일보보다 더 나가 있네요. 대우조선은 11조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10년 누적 순손실이 7조 7,446억 원이다. 이런 현실을 도외하고 임금 30% 인상이란 무리한 욕을 내세웠다. 아, 파이낸셜 뉴스. 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팩트 체크 좀 하세요. 그다음에 경향신문 사죠. 경향신문 좀 요즘에 좀 나셨나요? 자, 정부의 강경반침 향후 예정된 손배수 협상에서 사측에 힘을 실어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업을 촉발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아, 걱정하네요. 대우조선이 있는 거제 시민 대다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 노조원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동 문제를 바라볼 때 네. 과거에는 노동 문제가 하나의 단일한 군역 안에 있었어요. 노동 문제. 네. 지금은 노동 문제도요. 네. 기존 노조가 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받는 노조원들이 있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하는 이 대우조선의 이 하청 노조는 귀족이 아니고요. 네. 아주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그들의 임금 10% 20% 인생은 네.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고 있는 문제예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험한 일은 다 합니다. 험한 일은 그 그제 같은 데 오면 큰 이 그 조선소 안에 보면 배에 네. 그 현장에 가지고 가장 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에요. 그 강판 가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떨어지면 그냥 그럼요. 사망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진 것도 그렇고 그 일 자체가 워낙 고된 일이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네. 전에 임금이 조선 산업이 안 좋아서 깎인 상태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괜찮은 대우조선의 정규 직원의 노조보다도 월급이 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반 정도?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임금에서 더 올려달라가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원금대로 이제 올려달라. 그러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임금이 30%가 깎였잖아요. 깎였습니다. 네. 네. 그걸 원상 근데 파이낸셜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잖아. 네. 어? 깎인 곳에. 아니, 파이낸셜 기자들은 도대체 뭘 취재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뉴스 하나를 보면은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노조의 입장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어떤 노조인가. 그리고 이 노조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맞아요. 왜 이번에 예, 파업에 예, 나섰는지를 예, 볼 때 네. 과연 그들의 파업이 정당한지 네. 정당한지 안는지를 봐야 될 텐데 파업만 하면은 무조건 무슨 손실이 얼마고 무슨 뭐 이거 떼부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보면은 우리는 그런 뉴스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이끄는 그 최저임금보다 별로 높지가 않아요. 거의 유사한. 월급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50만 원 받는 데는. 평균 임금 250만 원요? 네. 네. 그러니까 250만 원 받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도에다가 용접해놓고 들어가시고 고공농성하는 이유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각오로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돈 받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대우조선이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공적자금으로 한 11조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경영혁신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럼 새로운 배수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거나 이런 건 안 하고 하청업체하고 노예계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더 노예계약을 해서 그 대우조선 본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 하청 용역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다. 나는 저는 그렇게 네.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우조선의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 11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입됐어요. 네, 산업은행이 4조 원 또 수출은행들하고 그렇게 해서 대우조선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대우조선의 원청 노조원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분들 네. 훨씬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네. 노조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함께 살자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함께 살자. 우리도 무너지는 이 대우조선을 나라 또 혈세로 버텨낸 것인데 이걸 우리만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다. 보니 하청업체는 훨씬 더 열악하니까 함께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우리 먹고 살자고 하면서 오히려 데모를 반대하는 데모를 벌이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봉합은 됐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뭐죠 원 스태핑 아 도어 스태핑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인데 네. 거기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네 공권력 투입을. 네. 대통령 되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 동안 첫 취임 첫날부터 이걸 기다리셨나요? 아마 그거는 윤 대통령도 아마 일종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타협을 하라고. 아 그런 거. 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 그렇게 봐야 협박한 되죠. 게 아니라? 예 그렇죠. 협박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조원들. 뭐 협박, 압박. 압박. 그건 압박 정도 맞는 것 같고. 아, 노조원들한테 아니라 대통령이니까 압박. 압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는데 네. 지금 남아있는 쟁점 하나가 뭐냐면은 앞서 회사가 입은 엄청난 피해, 이 피해를 과연 노동자들에게 그걸 받아내서 청구권을 보상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 문제에는 사실 또 지금 돈 월급 얼마 올려달라고 데모 시위를 했는데 예. 그 피해를 만약에 보상을 받겠다고 얘기하면은 더 큰 네.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시위를 촉발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협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타협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네,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권력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대우조선 거제도에 있는 시민들은 다 이제 노조 편이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연대하고 또 이제 금속노조에서 총파업하겠다 그러고 희망버스도 출발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공권력 투입하면 지지율 더 떨어지겠네 뭐 그래서 봉합시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죠.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마치 그냥 오늘 내일 경찰력 투입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원들한테도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우리 이렇게 한다. 한다 했으니까 노조원들도 양보할까 양보하면 우리도 양보하마 했는데 네. 그나마 양보안이 지금 나온 거예요. 3.4% 올린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나온 거죠. 참 5년 동안 30% 임금 네, 이것도 노조원들도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죠 우리가 타입했느냐. 문제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손실 보상까지도 청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 간단하게 박사님도 뭐 네. 지금 이 민심을 읽는 민심과 함께하는 서울의 소리 아침 뉴스 뉴스 코멘터리입니다. 이 양전모님이 왼쪽이 유영아 교수고 오른쪽이 박상병 교수 또 알려주셨네. 네. 제가 박상병이 아닙니다. 저는 예. 저는 유영아입니다. 아, 네. 박사님도 뭐 예 다른 얘기 서울의 소리 파이팅. 네. 저기 박순희님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TV 안 보고 계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방송이니까. 예, 아주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예, 이제 알려주셔야죠. 자, 유영아 생활정치에서도 미니미님, 보라님 역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세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만 좀 더 있으면 한 다섯 가지, 열 가지 할 텐데. 너무 흥미로워서.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네. 한 5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박상병 박사님 모시고서 뉴스 클래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